황금언론국 대표 박기현입니다. 아, 여기는 경남 창원에 있는 딸기하우스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밀양식 하우스에서 딸기를 심어서 이렇게 오늘 현재 이렇게 딸기가 잘 자라고 있고 이쪽에는 바람이 위에서 선들선들하게 많이 불고 있습니다. 이쪽에 지금 약간 우측으로 남쪽 방향에서 햇빛이 들고 이게 뒤쪽에도 오후에는 햇빛이 약간 드는 형태 뒤쪽엔 지금 이제 바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하우스에서 보면 북쪽 저쪽에 환기가 안 돼야 될 쪽에 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내 습이 떨어져서 여기에 딸기가 지금 이미 팁번이 많이 발생해 있다. 팁번이 발생해 있는 거는 큰 이파리가 기공이 탈수가 돼서 대사작용을 멈춰서 작은 이파리들이 그 많은 비료를 다 먹고 고실라지 죽었다. 그럼 이 품종이 이제 서량이냐 금실이냐 이런 품종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일본 품종 장인은 기공 탈수가 잘 안 되는 품종인데 팁번이 없는데 그 외 종자들을 심으면 종을 심으면 기공 탈수로 인해서 팁번이 발생한다. 팁번은 실내 습이 40% 이상 유지를 해야 되는데 습이 작아서 일어났다. 그 습도가 낮아서 그럼 이 품종을 이런 환경에서 조건이 안 맞을 때는 이 품종 자체를 재배 안 해야 된다. 그래야만 팁번이 안 온다. 그 팁번이 올 때는 이렇게 이게 꽃에 수정 안 되기도 하고 작물이 잎이 대사작용을 멈춰서 잔뿌리가 죽어버린다. 굶어서 잔뿌리가 죽어버리고 그리고 이파리가 타 죽어서 여기 타 죽은 자리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많아서 다음에 또 잿빛곰팡이 오고 연속적인 장애 원인이 발생한다. 근데 비료는 충분히 잘 주고 있는데 현재 근건 이시를 보면 수분이 35에서 45%인데 지금 34.1% 수분은 뭐 크게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시는 2점 지금 현재라면 2.4 정도가 지금 계절의 이시값 제일 좋은 이치인데 지금 2.25 온도 16도 3분이 나오는데 자 이제 밑으로 더 내려가서 그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래쪽에서 지금 수분이 38.2%에 이시가 2.04 온도 지온이 아래쪽에 22도 5분 나옵니다. 그럼 아래쪽에 지온이 높고 지금 여기서 대표님이 지금 이 품종이 뭡니까 딸기가? 서량. 서량. 서량은 팁번이 오는 종입니다. 그럼 서량 팁번이 온다면 대기 하우스 내 실내 습이 40% 이하 되면 팁번이 온다. 그러면 요 이파리가 낮에 호흡을 하고 있을 때 숨구멍에 건조 상처가 나서 큰 이파리가 대사작용을 멈추면 작은 이파리에서 일액으로서 비분이 나와서 다 죽는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것들이 칼슘 결핍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 대표님이 풀도 나고 이러면 이 재배 방법이 또 다릅니까? 아니면 뭐 납품처가 다릅니까? 어떻게 재배합니까? 이거는 무농약 재배하시면 요런 장애가 발생 없는 장이를 심어가지고 장이는 팁번이 발생 안 하기 때문에 이 식감만 무기물 원소만 더 주면 돼요. 무농약 재배하면. 근데 장이는 팔아먹을 때가 있나 본데. 근데 서량을 하면 실내 습을 맞춰줘야 돼. 실내 습도를. 그러니 실내 습도를 45%대를 유지해야 된다. 40%대는. 그러면 실내 습이 없어지면 하루아침에도 팁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 마가라슘 결핍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바람만 불어보면 일어나요. 이 토양 분석 하면 여기에 좋은 영향을 많이 줘서 다 있다는 거죠. 토양 분석 결과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싹 다 있어요. 그런데 양액 재배도 그렇게 비료를 잘 맞춰놔도 환기만 잘못되면 이거 와버려요. 실내 섬만 없으면 팁번은 칼슘 결핍이나 마그네슘 결핍이 아니고 환기 부족에서 실내 섬이 없어서 생겼다. 그러면 낮에 이 쿨러를 가지고 물을 맹물 수비를 한번 해보면 돼요.
아니, 낮으로. 맹물을 한 번씩 뿌리지? 요사이 안 뿌리지. 저한테는 계속 하루에 한 번씩 뿌리줬어. 그런데 지금 하루 순간에도 오니까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잎이 고실라지가 타버리면 잔뿌리가 죽어버려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그, 보드란 잎 여기에서는 아미노 단백질이 많아가 요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다음에 잿빛곰팡이 펴요. 잿빛곰팡이가. 그럼 잿빛곰팡이도 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게 이파리가, 타 죽는데, 그러면, 요걸 요만큼 잘라버리면 이래야 너무 괜찮은데, 요 부분은 다음에 잿빛곰팡이 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비료는 이 식값이 적당하기 때문에, 요 이슬을 안 매지가 좋다. 1액을 맺는, 1액을 비료를 적게 주면 요 1액을 맺는데 1액을 안 맺는다는 거죠. 그 1액을 맺는다는 건 1액 속에, 뿌리가 근근 미생물이 먹은, 질소분이 나오면 아미노 단백질이 내가 여기 맺히면, 아미노 단백질은 또 잿빛곰팡이 펴. 그 시들어가 죽는 거 있지 않습니까? 딸기 심어놨고. 그것들은 비료가 자기 주서 그래. 비료 이 식값이, 1액을 안 맺는 이 식값이 되면, 심어놓고, 그렇게 처음에는 짱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들어 죽는 게 나오는데, 그 비료를 적게 줘서 그래. 이슬 매드가 그 이슬 방울들이 이래기 요렇쪼로록 타고 가면 여기 가면 여기서 잿빛곰팡이 피해. 그래서 갑자기 시들어 죽는 거는 잿빛곰팡이 급성으로 와서 그렇다. 그 팁은 어떻게 오냐면 요게 기공 탈수가 되면 요 잎보다 여기 안에서 펴져요. 그럼 지금 여기에는 실내 습이 부족해서 키가 못 큰다. 그러면 얘가 기공 탈수가 됐다. 기공이 건조된다는 거죠. 그러면 낮에 맹물 시비는 매일 살짝 뿌려줘야 돼. 그럼 수분 여기에 기공이 여기서 탈수가 되고 수분이 건조해져갖고 얘가 대사작용을 멈추니까 키가 작아졌다. 그러면 대사작용 멈추면 잔뿌리가 굶어죽어요. 그러면 안에 요 송잎이 지금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 여기 타요. 여기 새까맣게 탄다 벌써. 여기 타고 있어요. 요 대가리가 타고 있어요. 그러면 큰 이파리들 비료를 안 먹고 얘가 다 먹어야 돼. 그래서 환기가 잘못돼서 대기 하우스 실내 습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다. 실내 습이. 그 실내 습이 작아 가지고 요게 기공 탈수가 되면 여기 송잎이 키가 쏙 작아져 버려. 송잎이. 그래서 딸기 재배에서는 이식값이 지금 계절의 이식값은 지금은 한 2.4까지 유지돼야 되는데, 양액 재배하는 사람도 지금, 여기처럼 2.2 정도 안 나오거든요. 2.0이나. 그래서 양액은 비료를 적게 줘서 굶어서 탈이 나고, 그리고 이 이파리를 따지 마라. 이 이파리를. 이 이파리를 떼면, 이거 한 장이 딸기 큰 거 한 개 돼. 영양을 여기다가 잔뜩 넣어놓고 이걸 떼내버리면 뿌리도, 이걸 따는 순간 뿌리도 죽어요. 이파리 이걸 절대 따지 마라. 안 따는데 큰 이파리 따지 마라. 예, 그리고 지금 키가 작아진다는 건 기공이 탈수돼서 대사작용을 멈췄다. 대사작용을 멈춰서 티폰 현상이 일어났다. 그 티폰은 왜 일어났냐? 요 큰 이파리가 먹어야 될 비료를 안 먹고 다 뱉어버리니까 안 먹으니까 얘가 못 먹으니까 얘가 다 먹는 거예요. 짱이가. 그럼 작은 게 비료를, 그 많은 비료를 다 먹으니까 잎이 비료에 의해서 꼬실라지 죽었다. 다 죽었다. 그거는 낮에 하우스 내 습이, 부족해서 기공이 탈수됐다, 이게. 지금 비료는 충분히 잘 주고 있는데, 하우스 실내 습이 40%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하우스는 따뜻한 쪽으로 환기를 하지 말고, 추운 쪽으로 환기를 해라, 항시. 따뜻한 쪽은 닫고, 따뜻한 양달 쪽은 닫고 음달 쪽을 열어라. 음달 쪽으로. 예, 그래서 돌아 나가면 습이 안에 갇혀요. 양쪽을 열으면 습이 없어지고 이렇게 지금 바람 부는 날은 될 수 없으면 습이 후득 차나에 만들어야 되는데 습이 없어져서 계속 티뿐이 오는 환경이 그렇게 되는 거지 지금. 그래서 지금 벌써 요새는 물을 안 뿌리쳤더만은. 예. 아침에 와가지고 딸기 하우스에서는 이파리 요 희집게 봐가지고 요 안에 키가 작아지면 문제 있어요. 요게 키가 지금 안에서 요 작아지고 대가리 벌써 타버렸어요. 여기 새까맣게. 그럼 대가리가 타는 거는 왜 탔느냐? 요 이파리가 기공이 탈수가 돼서 수분이 건조해서 숨구멍이 상처가 났다. 그래서 얘가 비료를 안 먹으니까
요 작은 놈이 에 비료를 쬐끔 먹어. 그럼 여기 비료를 뱉어버리니까 비료가 독해서 탔다는 거지. 비료가. 그런데 쏭잎이 키가 작아지면 큰 이파리가 기공 탈수됐다. 그러면 이게 장애가 오래 간다는 거지. 맹물을 뿌리가 자꾸 풀어져야 돼. 하루에 한 번씩은 이 쿨러가 촘촘 있는 이걸 갖다가 한 3분씩이나 이래 매일 뿌려줘야 돼. 낮에. 그러면 여기 잎의 함수량이 늘어나서 기공 상처가 안 나요. 그런데 기공 탈수가 돼서 티번이 있는 종이 그 장이는 티번이 거의 없고요. 그런데 장이도 당도만 올려보면 맛있어. 그런데 장인을 비료를 적게 주면 흰가루도 오고 문제가 많다는 거지. 그 장인은 이식값을 높여야 돼. 그리고 다수확될 수 있고 장이가 신맛이 없는 거지 단맛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신맛이. 그래서 장이를 하면 티번이 없는 종이다. 장이, 그래서 장이는 예. 이제 좀 문제 있어. 그게 비료를 적게 줘서 그래. 비료를 더 주면 당도도 있고 그것도 야물고 되는데 비료를 적게 주니까 흰가루를 예. 봄 되면 못 팔아먹는다. 그래서 비료를 더 주면 단단해지. 비료를 이식값을 맞춰주면 단단합니다. 그것도. 장이는 신맛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젊은 층에서는 안 먹어. 새콤달콤해야 되는데 노인층에서만 먹어. 그렇지.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서량이라든지 검시라든지 뭐 이런 다른 지금 개발된 종들이 티번이 있는 종이다. 그럼 기공이 탈수가 된다는 거죠. 그럼 요건 실내 습도를 40% 이상 확실히 안정화시켜야 돼. 습도를. 그 습도를 안정화 못 시키면 우리 요 쿨러가 물을 뿌려서 맹물을 뿌려서 얘들한테 잎에다가 수분이 항시 많이 가지고 있도록 잎에. 그래서 티번을 안 익혀야 되고 지금 비료량을 지금 줬던 거는 아주 잘 줘놨어요. 이 씨는 2점 떼는 게 올라가 있지. 근데 2점 떼 넘으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지금 현재로서는 2.4 정도가 최고 맥시멈이다. 이제 겨울로 가 일조량이 짧아지고 대사장 기간이 짧잖아요. 시간이 여름보다 훨씬 작아졌지. 가을보다도 11월 15일부터 날짜가 푹푹 줄어버잖아요. 해 있는 시간이 햇볕도 또 각도에 누워버리고 그래서 1월 15일에는 이시가 제일 좋은 이시가 2.7 이하.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시값이 안 나와도 통통하게 잘 크면 무기물이나 뭐 유기물이나 그 원소가 많다. 그런데 이시값은 우리가 그것보다도 정량보다도 낮아도 괜찮으나 잎은 두껍고 새카맣게 통통하게 커야 된다. 암게.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딸기는 통통하게 잘 크는데 최근까지 키가 크고 쏙 잤는데 지금 티번이 오고 그 다음에 안에 쏭잎이 작아지고 이런 현상이 실내 습이 없어서 일어난 일이다. 그럼 티번은 언제부터 오느냐? 거의 대다수 11월 초부터 옵니다. 바람이 불고 그때부터 이제 온도 추워지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끝나냐면 3월 말이나 4월 달 돼야 없어지. 그때 습이 높아지니까. 대기 습이 높아질 때 그때 없어진다는 거예요, 티번이. 그러면 겨울에 비쌀 때 시절이 안 좋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실내 습을 이파리가 탈수 안 되도록 그 실내 습을 40도 이상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40% 이상. 그게 안 되면 맹물을 살짝 뿌려라. 뿌려서 잎의 함수량을 늘려놓으면 괜찮다. 지금 앞에 상은 이걸 잎을 잘 키웠거든요. 앞에는. 근데 지금은 아니다. 키가 작아지고 안에서 못 나온다. 안에서 나오자마자 대가리가 타고 있거든. 여기 타면 나오는 놈한테 다 수정이 안 돼요. 대가리가 요 안에 보면 나오는 놈마다 요 새까맣게 타고 있어요. 그렇네. 키도 여기 반으로 줄었다는 거지. 요즘 저 바람 불고 나서 그래. 11월 달에. 그럼 여기 나오자마자 지금부터 전 다 썰만한 게 하나도 안 나와요. 여기서 대가리 내밀면 여기서 타버려. 여기서 나오다가 요건 멍청이 돼. 없는데. 그럼 여기 지금 대가리 내밀면 새까맣게 타고 나와요. 여기 타버려. 그렇죠. 그것보다 더 작은 거 여기 나오면 이거 대들이 탄다는 거예요. 다들 여기 요게 타면 요 꽃대 물고 나오면 요 꽃대 있지. 요거는 수정이 다 안 돼. 전 다 파지가 돼버려. 맹물 시비를 계속 해줘야 돼. 매일. 매일 맹물 시비 하는 외에는 잡을 방법이 없다. 그리고 실내 습을, 우리가 그,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 저 천장에 환기를 천장 이걸 열면 절대 안 돼. 여기 지금 천장 환기 있지? 요거 열면 딸기는 100% 튀어버려. 요거 닫아. 요걸 닫아고 비닐이 딱 막아버려, 언제. 요거 절대 열면 안 돼. 그렇지. 천장 환기, 요거 여는 순간에 미량식 하우스에서 실패하는 게 요거 때문에 그렇거든. 섭이 절대 열면 안 되지. 그래서, 하우스 실내 섭을 안정화시키려면 천장 환기를 쓰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맹물 시비를 자제해서 잎의 함수량을 늘려야 된다. 그리고, 북쪽으로, 그늘진 쪽으로 아주 측창을 적게 열고, 남쪽으로는 환기를 적게 열어야 된다. 티퍼는, 칼슘 결핍이 아니다. 칼슘 결핍을 하면, 아주 그, 미련한 방법이다. 칼슘 결핍이 아니다. 지금 이제 우리 대표님 이제 천장 한 길을 닫아버렸는데, 여기 한 놈이 안 닫겠어요. 요 놈이. 한쪽은 닫겠는데 한쪽은 안 닫겠어요. 예, 고장나서 그 한 천장을 닫아버려야 된다. 그리고 천장을 닫고 저쪽에 음달 쪽을 열고 양달 쪽을 한 길을 닫아야 돼. 그래야만이 실내 섭이 유지가 돼. 추운 쪽으로 한 길을 약하게 열고 따뜻한 쪽으로 한 길을 닫고 천장 한 길은 딸기는 절대 열면 안 돼요. 예. 그리고 하우스 그 대지에 이 우리 대지의 섭이 40% 이상 될 때는 뭐 이 천장 환기를 열든 얼어도 괜찮은데 외기 섭이 지금 그 뭐 10도 20도 관제 떨어지잖아요. 10% 20%로 그러면 바람만 불면 이제 섭이 떨어지니까 티폰 오는 그 기공 딸기 기공 탈수되는데 천장까지 열어놓으면 더 안 된다는 거지. 티폰은 기공 탈수다. 칼슘 결핍 망원형 결핍 아닙니다. 그걸 꼭 유지라 해서.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작 단계인데 아직까지 꽃대 나온 놈은 이제 나오고 있는 놈들은 살려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나와가지고 꽃 필락하는 것들은 지금 벌써 이거는 세포가 다 망가져졌어. 이거는 요거는 이거 여기가 다 티뿐이었기 여기 망가져 버렸어. 요건 다 파괴돼 버렸어. 그럼 썰놈이 하나도 안 나온다. 썰놈이. 그럼 이제 지금 이제 꽃대 물고 나오니까 한참 물고 나오니까 실내 섭을 유지해주면 이 다음에 나오는 꽃대들은 다 살릴 수 있겠다는 거지. 예, 기공 탈수. 요거 요 놈만 그래요. 딸기가 그 장이는 괜찮고 그 서량 금실 뭐 죽향 킹스베리 요즘 맞는 거잖아요. 흰 딸기 뭐 흰 딸기 사는 그것들이 다 기공 탈수가 일어나요. 조금 그 저 신맛이 없더라도 그 장이를 그 지금처럼 이식값이 높으면 맛있거든요. 장이를 이식값이 높여 가지고. 이시가 되게 높으면, 비로 머무내면 이 그늘을 짜면 되거든요. 이불이 있으니까. 그래 하면 더 맛있는 딸기가 나온다. 앞으로 여기, 그, 저, 우리 환경이, 그런 구조를 섭을 못 맞출 것 같으면 차라리 장이를 심어라. 지금, 이제, 모든 납품처가 서량으로 다 돼가 있어. 예. 장이를 하면 아무도 안 받아. 예. 안 받아. 그런데 이거는 농사가 안 되는 문제죠. 딸기 없다는 거죠. 파지가 돼버리고. 그래서 판매처를 갖다가 어떤 설득시키든지 말았더니 간에 내가 돈을 못 벌 건 심어서는 안 된다. 이건 힘만 들고. 그러면 실내 섭을 유지하면 됩니다. 이런데 전부 이 주위에 서량이거든. 그렇지. 서량은 누가 해도 티뿐이 온다, 이게. 여기. 그죠? 그럼 안 오게 하는 방법은 하우스 내 실내 섭장치를 하고 여기는 쿨러가 많이 있어요. 쿨러로 물을 뿌리자. 맹물 시비하고 천장을 닫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가 바람 번지가 돼. 바람이 세다고. 그리고 환기를 그 한쪽으로만 살짝 하고 다 양쪽을 열면 습이 더 많이 빠져요. 그럼 한쪽만 살짝 해야 된다. 지금 열은 그 양쪽으로 그래 보면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안 돼. 그러면 한쪽만 그 하여튼 실내 습을 유지해라. 무조건 물을 일단 뭐 예, 맹물 시비를 해가지고 습을 유지해라. 잎에 함수량을 늘려라. 뿌리 가지고 이제 뭐 맹물 시비를 해. 그게 제일 좋겠습니다.